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면 안 받아주면 쉽잖아. 맞잖아요. 근데 또 받아줘 그걸. 상황에서 그렇게 있고 나왔는데 그걸 나중에 불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모르고.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매가 접수되면 감정사도 나가고 법원 직원분들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들은 이제 우연히 들은 내용은 기록할 수 있으나 뭐 굳이 그 임차 보증금이 얼마니 이런 걸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사하는 건 이제 법원 직원들이 하죠. 자, 법원 직원이 1,000만 원이라고 조사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1억이야. 뭐 이런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안 끝났어요. 근데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황 조사를 하러 갈 때 뭐라 그러냐면 몇 월 며칠까지 또는 배당 기일까지 그 본인의 임차 현황을 법원에 오셔서 신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우편물이 날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현황조사는 현황조사대로 따로 가고 이 본인 이 임차인이 나가 직접 법원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까의 유치권 신고와 좀 다르게 주민등록, 계약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조한다 이런 전제는 뺄게요. 그러니까 확실한 서류라는 얘기죠. 따라서 현황조사가 1,000만 원이고 본인이 신고한 게 1억이면 현황조사가 맞다, 신고가 맞다. 신고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꽤 허다했으나 현재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다시 원점으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본인이 신고 안 하고 그것만으로 좀 현황이 많이 다르다 한다면 당연히 불허가 신청을 받아줄 겁니다. 네. 낙찰을 받고 낙찰 전에는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낙찰을 받고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배당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건상에 보니까 배당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사건지나 이런 내용에는 배당 신청 없이 잠깐만. 실제로 했는데 안 나왔단 얘기입니까?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자, 좋아요. 실제로 배당 신청을 했는데 경매 사이트에 안 나왔어요. 배당 신청이 없다 그랬거나 뭐 안 했다 그랬거나 아니면 늦게 했다 그랬거나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뭐예요? 배당 신청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안 해서 우리가 인수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안 했으면 배당을 못 받아가갖고 후순이면 그냥 못 받아가고 끝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갑자기 1억 돈을 물어줘야 되게 생겼어. 자, 다시 했는데 실제는 경매 사이트는 안 나왔어요. 이건 한 거예요? 아니, 다시.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물어줘야 돼요. 경매 사이트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신고를 했는데, 배당 신고를 했는데 법원이 공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불허가 사유 및 기타 우리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게끔 하는 조치가 있겠지만 법원은 다 공지를 했는데 경매 사이트에 안 올라왔다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거다. 절대 불허가 낼 수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100% 물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경매 정보지를 보고 자 보세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정보지를 덮어. 거기 맨 밑에 등기부등본 요약본 있잖아요. 그걸 덮어요. 그리고 등기를 뽑아. 뽑고 여러분이 날짜 순서대로 등기를 요약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안지 덮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펴보시란 얘기예요. 맞췄네? 틀렸네? 이게 나올 겁니다. 왜? 등기는 갑부의 날짜와 을구의 날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는 것도 은근 좀 좋게 말하면 재밌고 나쁘게 말하면 복잡해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란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매 사이트는 책임이 없다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고 경매 정보지를 보고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등기부등본으로 여러분들이 해답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훈련할 때는 이게 해답지로 연습을 하겠지만 요즘 경매 사이트들은 99% 대체로 맞으나 그렇다고 99% 맞으니까 뭐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배당 신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매를 좀 하신 분들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입 날짜 보시겠죠. 선순인지 후순인지 확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그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날짜를 보시겠죠. 배당은 날짜를 잘 안 봐. 배당은 했네 안 했나를 보지 날짜가 며칠이냐 이걸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아무 때나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을 해도 안 신청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경매 사이트에 딱 신청돼갖고 나오니까 이게 빠르니 늦니를 따지지 않고 배당 신청 했네? 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겠네. 이것도 열에 한 건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경매를 꽤 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배당을 신청한 날도 아니 우리끼리 얘긴데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면 안 받아주면 쉽잖아. 맞잖아요. 근데 또 받아줘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덜 헷갈릴 텐데. 하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요인이다. 항상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